중국 현지인들이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먹는 짜장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근데 네. 의외의 맛이었어요. 그래요? 아침 6시에 하는 집은 네. 맛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건데 이곳이 사실 되게 오래된 곳이래요. 여기 보면은 55년부터. 야, 벌써 맛있다 그냥. 느껴져요. 가만 봐요. 봐봐, 어떻게 해. 간판이 그대로예요. 1956년 때. 56년. 또 오늘 나오나요? 또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늘도 1인당 10만 원 안쪽으로 네. 10만 원 안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짜장면. 两个 짜장면. 两个炸酱面. 这个馒头. 이가. 맛있겠다. 짜장면 나왔어요! 잠깐만. 어떡해. 여기 셀프예요, 다. 조심해. 언니, 하나.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되게 무겁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춘장? 다르네요, 한국이랑. 저것도 먹고 싶다. 네, 양이 너무 적다. 통에, 근데 적, 적은데요. 절대 적지 않아요. 아니, 딱 네. 맞아요. 딱 맞아요. 한국은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스가 별로 없어서 뭔가 모질랄 것 같은데. 근데 소스가 이렇게 작은데 세죠? 약간 잘 비벼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생이 되네. 네. 비빔면이네, 짜장면이네. 네, 비빔면이. 아, 궁금해. 짜? 짭짤해? 좀 짭짤해요. 언니는 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 진짜? 응. 나 많이 먹는데? 살짝 짜요. 좀 간간하진 않죠? 짭짤한데. 근데 왜 나는 우리나라 짜장면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되지? 우리나라 짜장면이 조금 더 달달한 면이 그죠? 있는 것뿐이지 좀 밍밍해 보이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그런 맛은 그렇지 않아. 비주얼로 보기에는 싱거워 보이죠, 뭔가. 달달함을 뺀 담백함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뭐가 더